푸릇푸릇. 저녁에 수영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수영장 시간이 닫혀 있어요. 엄청 생각보다 날씨가 선선해서 굉장히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리몬여행 느낌이 좋다. 이렇게 나무 데크. 오, 수영장이 바로 보여요. 혼자 쓰기에 진짜 너무 넓어서 진짜 시원하고 너무 좋아. 오래됐나? 짜잔! 오늘은 사이판에 왔어요. 미식 축제라고 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스 한다고 해요. 콜포 리그티를 팔아요. 스무디 종류들 파는 것 같아요. 자바주 커피 볶음밥 바베큐 제페니즈 레스토랑이네요. 타코야키 옥수수 말차. 여긴 타코. 여기도 야끼소바. 와 신기하다. 홀로 붙고 계시고 여기서 저는 이따가 음식 심사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기회가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점수를 once again everybody was a former or current Anamtec culinary art student.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사실 이건 답은 정해져 있고 다 먹으면 되죠. 치킨이 이게 일반 치킨이 아닌 것 같은 너무 커서 어떻게 먹죠? 아 이거 양념이니까 새콤달콤한 양념. 근데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먹어봤던 그런 맛이에요. 여기 타코야끼도 바삭하게 아주 좋으셨어요. 다 끝내고 이제 마트에 왔습니다. 안녕. 해외여행 묘미는 마트인 것 같아요. 와, 약간 전 세계를 섞은 과자의 느낌. 중국, 일본, 미국? 술빵이 여기 있어? 김치까지. 지금은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메뉴들. 이건 디저트. 우와, 참치회가 있어요. 오, 제가 좀 늦게 왔더니 여기 게가 있던 것 같은데 홍합이랑 여러 가지 첫 접시. 메뉴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고르는데 꽤 걸렸던 것 같아요. 메시드 포테이토랑 통 바베큐도 이렇게 있길래 한번 담아봤어요. 우와, 생각보다 많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망고 스무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야 돼. 뒤에 배경이 바다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찍어 완전 인생샷 건질 수 있어. 스테이크도 이렇게 바로 구워서 주시거든요. 저는 미디움 굽기를 선택했어요. 위에서 그리 바로 구워주는 것 같은 훈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 소스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소스를 덜어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소스를 안 가져왔어요. 이 고기 맛이 너무 맛있어요. 디저트 호박 아이스크림, 커피. 자, 아포가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 약간 망한. 망한. 사이판. 여기서 기념품 사실 수 있습니다.
만물상 느낌? 없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저녁을 먹을 건데, 자, 지금 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영장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저녁 먹고 바로 수영하고 칵테일도 마시고. 석양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우와, 분위기. 천지라는 식당에 왔어요. 우수한 보리차도 나오고요. 밑반찬들이 이렇게 있어요. 랍스터랑 그 참치 세트를 주문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 외에 고기랑 여러 가지 한식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생참치회가 나왔어요. 이런 맛이 아니야.
먹고 한 접시 더 주문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먹던 참치랑 달라. 쫀득쫀득하고 찰지고 뭔가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우와. 오자마자 코코넛 향이 너무 많이 나서 약간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맛. 우와, 쏙쏙 빠지는 건데 살이. 훨씬 더 크리미하고 뭔가 부드러운 맛이 느껴지는데요? 살이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 단맛이 좀 강한 느낌? 안에 그래도 해물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딱 칼칼하게 끝내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기화 메뉴. 일단은 곱창 전골이랑 파전 그리고 LA갈비 추천해주셔가지고 그대로 한번 주문했어요. 참치는 저녁에만 가능한 메뉴라서 뭐 낮에 참치는 일단 패스하고 참치 무침이고 이제 포켓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곱창 전골이 나왔습니다. 사이판에서 먹는 곱창 전골 맛있어요. 참치 포케. 이게 파전도 나왔는데 엄청 예뻐요. 막 알록달록해서. 와. 감사합니다. 곱창이 엄청 크고 실하게 있네요. 소고기도 들어있어요. 역시 국물 요리는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오, 맑은 소고기 전골 같은 맛이에요. 진짜 여기가 한국인지 아니면 사이판인지 헷갈리는 그런 맛이에요. 막국수.
네. 어뜨.
사이판에서 배운 스킬. 라임 소주 만드는 거. 이 정도 타고, 이 정도 타고. 술은 손맛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섞어야 됐었어요. 맞아, 마지막에 섞는 거를 잊지 마세요.